소리만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 포장을 하러 나왔어요. 이 택배 포장 같은 경우도 나름 노하우가 필요한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택배 포장을 자주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는 방식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특히 컴퓨터 택배 같은 경우는 내부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예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부 포장을 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제 경험상 거의 두세 번에 한 번꼴로 파손을 일어납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이 기회에 내부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외부 포장도 어떻게 해야 파손이 적게 생기는지. 자, 지금은 이제 이 포장 방식을 사용하는 데부터는 100건에 한두 건 정도밖에 파손이 생기지 않거든요. 던지는 데는 답이 없지만 대부분 파손이 안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방식을 이용해서 포장하시는 걸 완전 강추드립니다. 참고로 포장이 뭐가 중요하나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택배 파손 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넣고 택배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택배 파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냈을 때 포장 사진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받으신 분이 파손된 거에 대한 사진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포장을 잘못하면은 책임이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확인해보고 아 포장 정상적으로 했네, 받으신 분 보고 파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중간에 뭐 택배 잘못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파손나는 부품들을 받아서 어디가 부서졌고 뭐가 재활용할 수 없는지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시중가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려요. 꽤나 길어요. 보상을 완벽하게 받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분이 포장을 철저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책임을 소지가 불분명할 수가 있잖아요. 내한테 넘어오지 않게 확실하게 포장해서 보내는 거 꽤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장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택배로 AS 받을 때 포장해야 되고요. 중고로 판매할 때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다 생각하면은 이번 기회에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입으로 떠든 건 그만하고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택배 포장하기 위한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에어캡. 이거 50, 폭이 50cm짜리인데 2T하고 4T가 있어요. 근데 4T 쓰는 게 조금 좋습니다. 4T 기준으로 한 4,000원, 5,000원 정도 떱니다. 그리고 박스 테이프. 박스 테이프랑 칼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 미리 카메라는 옮겨뒀어요. 본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단에 이 부분에 채울 만한 에어캡을 감는 일입니다. 이 에어캡을 하단에 그래픽카드가 살짝 밀려서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까지 감아서 넣으셔야 돼요. 뭐 깨끗하게 돌돌 말 필요는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말아주세요. 어느 정도 말아서 두께를 확인해주세요. 두께 보고 그래픽카드가 밀려가 넘어간다라는 수준쯤 되면은 그때 돼서 자르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잘랐는 게 대충 알거든요. 이렇게 한 개 채우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이 밀려갈 수 있게 하나 더 채울게요. 하단 부분부터 먼저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보통 케이스가 이쪽이 바닥면을 보긴 하는데 좌우로 흔들리더라도 이 그래픽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지 않게 꼭 빡빡하게 위아래 다 채워주면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중간에 타워 연플로 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만약에 타워 연플로가 있다면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채워서 이 타워 연플로를 잘 공가줘야 되겠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끼워주면 되나? 하여튼 위에 거는 이제 좀 더 도톰하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지금 그래픽카드 살짝 위로 늘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진짜 빡빡하게 채워져요. 보이시죠? 두 번째 채워야 될 때는 윗부, 윗부분을 봅시다, 윗부분. 특히 램도 자주 빠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윗부분도 빡빡하게 채워주는 게 맞거든요. 방식은 똑같아요. 대충 재서 자릅니다. 자르고 또 감아줘요. 타이어 쿨러라고 하면은 여기 이만큼 넣고 여기 이만큼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지금 타이어 쿨러가 아니고 수냉 쿨러이기 때문에 일체형 수냉 쿨러는 비교적 포장에 좀 더 편합니다. 타워 오픈 쿨러는 점점 말아야 돼서 좀 어렵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넣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눌려서 그래픽카 다시 밑으로 오죠. 그리고 메모리는 조금 살짝 눌려요. 그 옆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아서 넣어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수냉 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아서 넣는다기보다 이는 이제 채운다 생각하고 그냥 대충 집어넣으면 됩니다. 채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빈 공간을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팽팽해졌잖아요. 여기 약간 비었는데 이 공간도 채워줄게요. 공간도 확실하게 채웠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 있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 이 부분을 좀 도톰하게 깔아주세요. 특히 보내고 난 뒤에 보면은 그래픽카드가 덜 뽑혀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좀 들려가지고 덜 뽑힌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도톰하게 깔아줍니다. 그럼 그래픽카드 유리에 눌려서 이쪽이 밀려 들어갈 겁니다. 보시죠? 이쪽은 좀 듬성듬성해도 되는데 확실히 그래픽카드는 위, 아래로 쭉쭉 눌리게 그리고 난 뒤에 옆에 옆판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속 내부 부품은 이거 아무리 흔들어도 좌우나 위아래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파손의 걱정이 없어진 거죠. 다음번에 필요한 거는 이 박스. 박스 안에 넣기 전에 스티로폼으로 싸야 되는 건데 우선 본체를 세워주세요. 묵직하네요. 본체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한번 싸주시고요. 돌려서 이 비닐봉지에 싼 본체 있잖아요. 이 본체를 스티로폼 모양을 보고 잘 맞춰서 내려주세요. 이거 모양 안 맞추고 얹으신 분들인데 모양 잘 보셔야 됩니다. 아구가 딱 맞아야 돼요. 여기 폭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모양을 보고 진짜 딱딱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대충 싸시는 분인데 그런 박스 잘 안 들어가는데 그걸 강제 집어넣고 보내면 파손이 100%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싸주세요. 제대로 싸주시고 세우세요. 보통 스티로폼은 양 가로 들어갑니다. 양 가로 세우시고 이게 앞면이 바닥에 향하지 않고 뒷면이 위로 올라오면은 이건 뭔 얘기냐? 뒷면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뒷면에 박스를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바닥면에 흠집이 안 나게 이런 식으로 감싸줍니다. 옆면은 반 접어서 대부분 케이스 반 접어서 넣어야 될 거예요. 5cm 폭이 안 들어가거든요. 반 접어서 이런 식으로 싸주면 돼요. 이렇게 싸주시고 여기에다가 박스를 뒤집어서 얹습니다. 이건 뭐 내 힘이 세다고 들어가지고 박스 위로 올릴 필요 없어요.
박스에 뒤집어 올리고 옆으로 눕히잖아요. 그럼 자동은 뭐예요? 자, 앞면이 위로 오도록, 이게 앞면이에요. 앞면이 위로 오도록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위에 틈을 다시 미리 잘라둔 에어캡으로 채워둡니다. 이 틈을 잘 채운 다음에 테이핑을 해줍니다. 이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일렬로 한번, 옆면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세 줄로 탄탄하게 테이핑 해주고요. 네, 반대쪽 면도
이쯤엔 테이핑이 끝났으면은 뒤집어서 반대쪽도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포장이 끝이에요.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파손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아래 윗면을 구분해서 세워두시고요. 어, 전에도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글자 하나 적으세요. 유리 제품 살살 부탁드려요. 이렇게 글자 옆에 한번 적어주세요. 살살 부탁드려요. 살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글자 적어두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십니다. 자, 이제 택배 포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포장하시면 어지간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택배 포장 이 영상을 보고 참조하고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